영어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난감할 때가 많으시죠? 그럴 땐 내 주머니 속 영어 선생님? 요럴 땐 영어로 앱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요럴 땐 영어로 앱은 책의 딱딱한 표현이 아닌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을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. 또 일상생활과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영어 표현들이 모두 앱 속에 담겨져 있어 궁금한 표현이 있을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고 평상시에 다양한 표현들을 하나하나씩 학습할 수 있습니다. 일상생활 편에서는 집안 허드렛 일, 식사하기, 옷 입기 등 매우 다양한 상황의 표현들을 배울 수 있고 비즈니스 편에서는 회의와 프레젠테이션, 출장과 전시회 참여 등 때와 장소에 필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. 요럴 땐 영어로 학습 방법으로는 말해보기, 복습하기, 찾아보기가 있는데요. 3, 2, 1 카운트와 함께 스스로 영작을 해보는 말해보기 단계는 게임과 같은 흥미 요소를 통해 학습에 재미를 더합니다. 또 말해보기에서 모르는 것으로 분류했던 것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복습하기 단계도 있습니다. 복습하기 단계에서는 유용한 표현은 암기장에 등록할 수 있고 영어 표현을 가리거나 보는 기능도 있어 더욱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. 또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? 어떻게 해야 하지?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찾아보기 기능을 통해 상황에 따른 표현법을 새김처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T스토어에서 요럴 땐 영어로를 검색해보세요.